어제 집회의 내란 내란선동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책임자 처벌이요. 어떻게 국감장에서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방송 진행 중에 고발장을 접수를 합니까?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유수호 국가원로회의라는 유령단체가 지금 유령인지 무령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회적 저명인사들 심지어 국회의원 전직 장성 장관 총리가 포함되어 있는 집단에서 호회라는 식으로 무차별 전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기가 차요. 청와대를 공격을 하자 70만의 기독교 십자군이 참전을 결정을 했다. 자유한국당 3만 명, 우리 공화당은 2만 명 정예부대를 한테 소집력을 내렸답니다. 본대에서는 문재인 체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행동을 하자. 100만 명의 전군은 작전 계획도로 부대별로 조직해서 청와대를 진격을 개시를 하고 해병 전후에 북파공작원 공수특전사 출신 요원으로 구성된 결사대는 통합군 선봉에 서가지고 경찰 바리케이트를 무력화시키자. 순국대는 2,000명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청와대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 사격을 몸으로 막아내자. 경찰 발표를 유도를 하겠다는 것. 전직 청와대 경호관 출신들을 주축으로 한 100명의 특수 임무조는 문재인 체포조를 결성을 해서 청와대 영빈관을 접수하자. 여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국회의원들도 동의해서 이런 무분별하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동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분들한테 상당한 명예훼손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호 의원님 여기 이름이 올라왔던데 그 김용호 의원님 아니시죠? 야, 맞습니까? 동의하셨습니까? 아 동의를 하셨다고요? 대통령 하야하라 정치적 의사표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도를 지나쳤습니다. 청와대를 진격하고 경찰을 무력화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선동을 해도 되는 이런 극도의 사회 문란 유도 행위를 방치할 경우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식으로 경찰에게 형법 91조 국헌 문란, 형법 87조 내란죄, 내란 음모, 형법 90조 내란 선동죄 등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 이런 불순한 사회 혼란 획책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발장을 접수를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이 지휘감독을 갖고 있으니까 저기 청장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고발장입니까? 김현정 의원님. 어제 집회에 내란 내란선동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책임자 처벌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존경하는 김한정 의원께서 질의를 하면서 또 제 이름도 거명을 하셨고 이제 다른 또 현역 국회의원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마치 내란 선동에 가담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잘못됐다, 불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는 여러 가지 집회 주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인한 저 내용은 조국 장관을 계속 옹호하고 계속 비호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퇴진해야 된다. 그 의견에 동의하느냐? 저는 100% 동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가지고 내란 선동죄입니까? 그리고 국감장에서 앞에 있는 동료 의원에게 내란 선동에 가담했느냐라는 취지에 거의 사인하셨습니까? 라고 질의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김한정 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국감 질의 중에 고발장을 증인 앞에 제출하는 것이 정말 헌정사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는 지금 국정감사를 해야 될 국회의원입니다. 어떻게 고발장을 청장한테 직접 주실 수 있는지. 지금 피감기관이에요. 우리가 뭐 부탁하러 온 거 아닙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고발을 하셔야지 어떻게 국감장에서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방송 진행 중에 발언의 취지는 이러한 극도의 사회불안 조성행위 불법행위 국헌 물론 행위에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명의가 도용됐는지 어디까지 동의했는지 하는 부분들의 법률적 판단들 그리고 수사를 제가 요청을 한 거고 그거는 수사 과정에서 답변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채윤입니다.